오늘 엔트리는 자 1세트 어비셜리프 종나인 선수와 칸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예, 프린스 선수, 킨 선수, 또 브랜드번 선수와 예, 카드 선수, 또 킨 선수 이렇게 저적부 선수 쭉 나오면서 4세트의 6화크 재개발 지고 있는 킹가드 하튼콜프 선수와 저적부 선수까지 총 4세트 준비되면서 이제 에이스 결정전까지 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총 순위를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총 프로리그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3주차가 이제 이번주 일요일날 끝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 결과들입니다. 3주차 경기 결과라고 써놨는데 일단 기준은 2017년 6월 23일 즉 오늘 기준 그 이전까지 경기 결과들이고요. 지금은 SMG 소울이 이제 2승 0패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스 득점, 플러스 3점으로 네, 패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된다, 그럼 3승 고지를 먼저 찍음으로써 이제 포스트 시즌에 대한 거의 확정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CJ와 칭다오가 이제 1승 2패로 각각 똑같이 플러스 2점으로 네, 나란히 2위를 날리고 있는 상태고요. 칭다오와 이제 CJ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을 경기로 인해서 순위가 좀 변동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위에는 이제 일고스타즈가 1승 1패로 마이너스 1점이고, 오늘 일고스타즈가 2승을 이제 챙기지 못한다면은 지금 5, 6위에 같이 있는 이제 인성과 TK와 이제 같이 이제 하위권에 이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요일날 있을 CJ와 틴타오의 경기에서도 만약에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패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이제 뭐 3대 0으로 패배를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3위 자리까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구 스타즈는 무조건 소울을 지금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지금 인성과 지금 TK 로스터가 지금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4승 순위를 보면 이제 3승 0패로 똑같이 지금 소울의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이 보이시다시피 이제 3승 0패로 팀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카우트 선수와 베레네버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위에는 우산 선수가 이제 인성에 3승 1패로 이렇게 하고 있는 순서, 그리고 3위에 또 고독한 외계인 선수가 3승 2패로 이제 3승 고지를 달리고 있는 분들 다승 이제 이렇게 3번 3위까지만 딱 추출해 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1경기 자 만나볼 선수들입니다. 자, 칸 선수와 지금 종나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1세트는 어비셜리프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지금 별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고요. 요즘 이제 프로필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최근 전적 10경기는 밑에 쪽에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되면서 전체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에 이제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자신의 최근 10경기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경기 중에는 그냥 자신이 몇 승 몇 패가 있는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커리어라든지 뭐 최근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한눈에 보기 쉽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프로필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본다 하면 지금 총 전적도 저희 이제 S2MC 이제 클랜에서 그 사람이 총 진행됐던 랭킹전 프로리그 총 합산 전적이기 때문에 2017년 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칸 선수는 총전적 24전에 5승 19패로 되어있고, 종나인 선수가 이제 27전 14승 13패인데 이게 2017년 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선수의 총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 10경기만 이제 그 선수가 지금 경기 전에서부터 10경기 거꾸로 10경기에 했을 때 그 승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는 최근 이제 10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 상으로 볼 때는 이제 종나인 선수가 좀 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구 스타즈 선수들은 1세트를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좀 종나인 선수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까는 또 1구 스타즈 선수가 또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1구 스타즈 같은 경우는 오늘 에이스 결정전까지 안 가고 웬만하면 그 전에 끝내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선수분들 준비 되시는 거 확인하고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세트 어비셜 리프에서 칸 선수 대 종나인 선수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수 있는 진영에 1구 스타즈의 종나인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녹색깔 테란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트 MC 종나인. 그리고 자, 하늘색깔입니다. 자, 하늘색깔 SMC 소울의 칸 선수 자리 잡고 있고요. S2MC 칸. 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좀 프로젝트 중계라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최근 10경기는 종족별로 안 적어도 돼. 유노알 그 간단하게 그냥 쓸 테니까. 자, 적은 일단 무난하게 앞마다 먹어주면서 하고 있고요. 초반에도 뭐 특별히 크게 할 말씀이 없어서 뭐 특별한 전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서로 간에 무난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깨가 무거운 건 종래인 선수일 거예요. 지금 에이스 카드인 퀸 선수와 저족불 선수가 지금 오늘 두 번 개인전과 팀플을 둘 다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을 가게 된다면 두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스 결정전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소울 측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세트를 무조건 종래인 선수가 가지고 가야 그 이후에 1구 스타즈한테 좀 희망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앞마당 가져가면서 사진 뽑아주고 있고요. 자, 군수공장을 지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종나인 선수. 조금 늦었죠? 약간의 타이밍이 늦었고 사실 나오면서 반응도 달고 두 번째 가스와 두 번째 보급거를 지어주러 가고 있는 일꾼이고요. 저거는 똑같이 저글링을 한 4저글링 정도만 뽑아주면서 최소한의 저글링으로 일단 사신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신이 일단 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의 저글링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돌리진 않고 일단 앞마당 쪽에 대기를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대군주를 보고 나서 사신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왕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칸 선수가 벌었고 저글링 4기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그 미네랄 50을 일꾼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부유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신이 오는데 자 여왕을 바로 말아주시면서 잡히면 안 되죠. 자, 트리플 바로 먹을 수 있는 칸 선수. 자, 운영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트리플과 그리고 저글링 소수를 뽑으면서 운영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기념카페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서 대군주로 상대방의 체제를 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화염차하고 이제 벤시 이제 뽑아주면서 이제 견제 위주로 가고 트리플 먹고 그리고 바이오닉으로 체제 전환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운영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반까마귀 너프 되기 전에는 이제 반까마귀도 좀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베인치가 또 영향받고 있는 체제라 바퀴 속으로 있는 거 앞쪽에 확인했고 뒤쪽에 살짝 여왕 해주면서 여왕 한 기로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염차 두 기로는 여왕 한 기를 잡기는 조금 역부족이죠. 그래서 화염차 네 기까지 일단은 뽑아주면서 쭉 달려주고 있고요. 기념가피 업그레이드 된 걸로 상대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업그레이드 쪽에 보면서 기술시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로 벤시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포촉을 하나씩 지어줬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런 자 막아줘야 돼. 잘
이게 병력이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따로 와가지고 컨트롤 약간 좀 미스가 났어요. 아무래도 어비셜 리프 같은 맵이 이렇게 언덕이나 요즘 관리길이 좀 많아서 이런 바위도 막혀 있고요. 그래서 병력이 좀 약간 따로 놓았기 때문에 피해를 못 주고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번식지 가지고 있는 칸 선수. 자, 화염차 6개까지 모였고요. 자, 개멸층까지 나온 모습. 아직까지 병력을 되게 소수만 뽑아가지고 화염차 피해도 받지 않은 채 잘 막고 있는 칸 선수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가져가고 있는 동네 선수. 자, 벤시로 활약을 해보려고 했지만 한 개밖에 못 잡아주면서 포척에 좀 많이 당했고요. 트리플까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일꾼보다는 약간 병력을 좀 찍어주면서 상대방의 화염차를 좀 막을 모습인데 아직까지 번식지가 없기 때문에 플로킹된 벤시를 막을 방법이 지금 딱히 트리플 쪽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막도 살짝 끊어주는 것도 좋는데 일꾼 하나 잡히고요. 자, 그럼 앞에 쪽에 있는 화염차 같은 것들을 좀 저지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득을 보고 있고 트리플 돌아갈 수 있을 상황까지 종나인 선수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인프라보다는 업그레이드를 위주로 좀 많이 돌리고 있어서 자원을 인프라가 이제 병영 3개인데 트리플 늘어나는데 병영이 3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방이 이렇게 늘어졌고요. 그래서 병력이 좀 적어서 테라는 벤시와 화염차 모아놨던 것들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리플도 계속 견제해주면서 감시군도 나왔죠. 클로킹 했지만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잡힐 수가 있고요. 무리하지 말고 빠져야죠. 자, 이거는 쭉 빠져주면서 나중에 뭐 점막이라든지 뭐 화염차 벤시 같이 다니면서 중간중간 끌어먹을 수 있는 유닛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트리플을 앞쪽에다 먹었기 때문에 약간은 방어하기 용이하기는 앞쪽으로 좀 이게 땡겨야 될 것 같아요. 레일리 포인트를. 그리고 동나인 선수는 이 병력으로 이제 상대방의 팔카스 지역을 언제 먹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지금 밖에 좀 많이 뽑았고 상대가 이제 트리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자 확인을 하고 있는데 먹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바퀴로 바퀴 개멸층으로 한 타이밍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꾼 한 번 더 찍어주면서 트리플 최적화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테란도 트리플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자 지금 2료선 정도에 딱 걸렸죠. 해병이 꽉 차있지 않은 상대라서 바퀴를 소주분도 뽑아줬기 때문에 입구 잘 막았고요. 대신에 업그레이드가 테란이 좀 빨라서 좀 위험한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해병이라면 이 병력으로 충분히 칸 선수가 잘 막을 수가 있겠고요. 테란도 슬슬 앞으로 나오면서 병력을 앞쪽으로 당겨주고 있는데 이 옆도 바로 찍히기 위해서 무기고로 바로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종나인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마당 쪽 이거 최적화를 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영은 5개까지 돌려주고 있고요. 트리플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쉬는 한 있어도 병영 3개를 더 늘려줘서 인구수를 좀 많이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트리플 활성화 됐고 아직까지 팔가스 지역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례하지 말고 상대방 팔가스 저지하는 상태에서 자신도 활용구 하나 더 짓는 운영 보여줘도 충분히 테란이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 들어가면서 앞쪽에도 이제 때려잡고 자 이게 입구 되게 좁은데 이게 오히려 자신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쭉 달려오면서 탱크 모드, 치즈 모드 해병 떨어지면서 이쪽에 막아주고 있고 충분히 이득 받으면서 이제 해병 떨어졌는데 저기는 바로 맞춰 나왔고요. 자 입구 7개 잡아주면서 지금 테란이 그래도 소소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10개 11개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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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아 입구 점타 해가지고 이득 많이 봤죠. 이 정도면 정면 병력도 뭐 많이 잡히긴 했지만 그리고 테란이 2루선이 꽉 차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일꾼 16개 정도 잡았고 그리고 일꾼이 저그가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테란이 훨씬 더 많죠. 이미 최적화 끝난 상태. 저거는 47개밖에 없어서 테란이 이제 2업까지 순차적으로 눌러주면서 업그레이드 차이도 분명히 심하게 날 거고요. 이제 저그가 일꾼을 좀 찍어야 될 타이밍에 테란이 한 번 더 나오거나 견제를 하게 된다면은 저그가 막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대군 좀 확인해 주고요. 그러면 해병으로 이거 좀 방해를 해가지고 점막 없앨 수 있고 자 1, 2업 타이밍에 지금 탱크나 지금 의료선 굉장히 많거든요. 무기고도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기갑병으로 살려줘가지고
맷집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불곰이 없는 대신에 기갑병으로 이제 대신에 몸빵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떨어지니까 점프 해줬고요. 해변 뒤로 빠지면 한 개 해주면 이거 지금 본인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란이? 인구층 없죠? 괴물층밖에 안 남았으면 테란이 무조건 이기죠 이거는.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테란 병력 쭉쭉 찍어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2업 되는 타이밍에 저그는 공방 공업밖에 못 찍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가지고 이 선수 좋아요. 뒤쪽에 피해 주면서 자신이 감집을 맞아버리는 약간 아쉬운 컨트롤 나왔지만 잘 탱크 잘 잡아줬고요. 오히려 이 좁은 길이 지금 자신한테 더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공방염 눌러졌지만 밖에서 볼 깨지게 된다면 불방역이 괴멸층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럼 링링밖에 찍을 수 없는 타이밍인데 아직 입구는 또 아까 잡혔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도 많이 안 모인 상태고요. 테라는 병력 모아가서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 자 이쪽에 탱크와 해변 계속 내려옵니다. 이제 이쪽에 자리 잡아가지고 탱크로 계속 포격을 하게 되고 서울수 병력을 앞쪽에서 컨트롤하게 된다면 저그가 지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함께 좋아요. 잠막 자 잠자 다 피해주면서 일부 해병 탱크 맹도층 다 죽어요. 이러면 탱크 수지모드 내려가지만 해병이 있기 때문에 이 병력이 잡히게 된다면 지금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스캐너만 뿌려서 올라가서 병력이 없다면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병력 없는 거 확인했죠? 바로 커터풀도 먹어주고 있는 정난 선수라서 1구 스타트가 1세트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1세트 가지고 가면서 1구 스타트가 1대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